you can know, you can know life. You can know, you can know, you can know life.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오빠 누구 무릎 꿇게 했어요? 죄송해요, 진짜. 최선을 다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모닝 루틴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새해 첫 연자 영상 바로 볼까요? 이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마피아 게임 뭐예요? 마피아 게임 모르시는구나. 네. 여기 젊은 애들이 하는 거 있는데요. 저도 젊지만 들어주세요. 아 고개를 들어줄 수 없었어요. 아, 오케이. 고개를 들어주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너 와피하지? 이런 게임이에요? 네. 왜 근데 일어서자마자 너 와피하지? 이런 진짜 게임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아까부터 계속 엎드려있고. 진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아 죄송해요. 아 진짜. To be world class. 안녕하세요. T.O.의 귀염둥이 막내이자 오늘의 여자인 19세 은기입니다. 와.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말 못할 고민이 생겨서인데요. 제가 10명이서 수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 전자경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람을 잘 못 깨서 밥은 커녕 사과 하나 챙겨 먹으면 다행이고요. 멤버들끼리 만든 샵도 있는데 맨날 시간이 될 것이 나가면 바쁘니까 스킨케어도 점점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변화만으로 하루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모닝 루틴 아이템이 절실합니다. 뚜라베 MC 선배님들 도와주실 거죠? 네, 우리 은기 씨 도와줘야 돼요. 아, 10명이서 같이 숙소생활 한다니 진짜 상상조차 못한 일이다. 아, 어, 오마이걸은 저희도 7명에서 했을 때 진짜 죽을 맛이었었거든요. 아, 10명은 진짜 복작복작하겠네요, 진짜. 아. 어, 뭐야? 어,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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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연자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게리피티 슈라벨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To be world class. 안녕하세요. 티오 은기입니다. 와. 아 저는 은기 연자님과 좀 초면인데. 저는 선배님 뵌 적 있어요. 아 정말요? 저희 학교 앞에서 축제하실 때, 팬텀 하실 때. 어, 아 네, 뵀었어요. 기운의 그룹 팬텀. 아 네. 선미 씨는? 본 적 있어요? 우리 마주친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진짜요? 어디서 기억 있었어? 안 나실 텐데 노바디 뮤직비디오에 애기 한 명 나오잖아요. 애기? 어? 근데 그게 아, 제가 아니고 진짜? 원래 아, 저였는데 한 며칠 전에 바뀐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못 뵈니까 부탁드려서 구경 갔었어요. 아, 진짜로? 아유, 어떡해. 제가 방송에서 원더걸스의 새 멤버로 합류하는 게 꿈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진짜요? 어렸을 때 이 눈망울이 너무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아니 안 그래도 별명이 K-POP 고인물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할 정도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기 씨의 끼를 한번 봅시다. 우와 엄청 기대돼요 우리 은기 씨. 보라 빛.
쇼르베 죄송합니다. 쇼르베 죄송합니다. 우리 오빠 누구 무릎 꿇겠어요? 우리 오빠 왜 무릎 꿇었어요? 죄송해요 진짜. 얼마 전에 쇼라벨에서 나이트 루틴 또 아이템을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아침을 맞이할 모닝 루틴을 추천해드릴 시간입니다. 연자님의 아침을 재발견하게 해드려야 할 텐데 네? 어떤 모닝 루틴이 있는지 일단 웅기 씨한테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 일어나자마자 입에 칫솔부터 확 넣고 잠을 깨요. 그럼 베개 옆에 칫솔이 있는 건가요? 네. 진짜요? 그 자기 전에 지시했어? 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아침을 좌우한다. 하루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모닝 루틴 아이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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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박스 주세요. 우기 씨가 한번. 오, 그래. 네, 이거 한번 이거 해보실래요, 바코드? 와, 저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어요. 얘가 관종이에요. 네. 아, 일할 때 말고도. 세 사람 만나서 네. 놀랬어, 지금. 기상? 우리 웅기의 기상. 아, 제가 영상에서 아침에 알람을 진짜 못 듣는다는 맞아. 걸 봤어요. 제가 맞춘 알람에 다른 멤버들이 깨서 저를 깨워줘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 알람은 끄고 다시 자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5분만 더 자야지 했다가 식겁한 적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닌데. 그쵸, 그쵸. 네. 네, 이제 연자님 우리 등골 오싹한 일 없길 바라면서 네.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박스 열어볼까요? 박스 원래 어떻게 뜯으시는지 한번. 눈썹 칼로 뜯어야 되는데. 아 알죠 알죠. 오, 고급 스킬. 아, 뭐야? 이거 알람? 이거 그거 AB. 정답, AB 슬라이드. AB 슬라이드. 알람 시계네. 아, 저기. 도망가는 알람 시계? 컬라키? 꿀잼이겠는데요? 아, 이게 과연 꿀잼일까요? 너 너무 싫어. 아니, 어려서 그런지 확실히 긍정적이고. 네. 굉장히 긍정적이네. 은기 씨가, 아유. 이거를 이제 사는 코어쇼퍼 분들의 추천 이유가 매일 아침이 잠과의 전쟁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알람 시계하고 대전쟁을 벌인 아침마다 이 뜻밖의 나 잡아봐라 놀이도 하고 기상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이 안 잡히면 우라통이 치밀거든요. 나는 좀 나도 싫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충격을 흡수하는 고무 바퀴여가지고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괜찮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가야죠. 53분쯤에 한번 맞춰서. 그럴까요? 아 무서울 것 같아요. 얘가 언제 도망갈지 모르겠어서 약간 조금 심장이 좀 되게 쪼여요. 그럼 웅기 씨는 보통 아예 알람을 못 들으시고 다 멤버 형들이 그렇게 깨워주는 거예요? 네. 이게 솔로 생활하면 사실 그거 꺼주는 게 되게 조금 힘들거든요. 아, 나 궁금한 거. 오마이걸에서는 가장 못 일어나는 멤버. 아린이가 못 일어났었는데 아린이가 알람을 5분마다 해놔요. 그거를 한 10개를. 그거 누가 꺼줘 그거? 저는 그런 적은 있어요. 이제 핸드폰 알람을 맞춰놨는데 핸드폰이 침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못 들었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AM하고 PM 헷갈려가지고. 아 맞아요. 아 맞아. 나를 좀 좋아하네. 어우 경박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야? 꺼지 마시는 거 아니야? 사망하셨습니다. 어떡해요? 안 꺼진다고 했는데 꺼지네요. 아니 웅기 씨 알람에 안 깨는 거 맞아요? 깜짝.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리 연자님 말고도 많으니까 리얼 후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도망다니는 알람 시계라는데 도망다닌다기보다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느낌에 더 가까워요. 맞아. 아까 그랬잖아요. 나한테만 오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루의 시작인데 하루의 시작이 뭔가 이렇게 되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웅기 연자님을 위한 모닝 루틴 아이템 두 번째 박스를 열어볼 시간이죠. 택배 박스 주세요. 주세요. 따다단. 아침 식사가 떴어요. 우리 연자님 얼른 또 아침 식사 챙겨드려야 하니까 박스 빨리 열어봐요. 네. 네. 오. 시리얼. 맛있겠다. 딸기.
저 딸기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연자님 입맛까지 다 꿰뚫고 있는 우리 쇼라벨의 클라스고요. 코어 슈퍼드를 추천 이유가요. 매일 굶고 나가는 일이 태반이었는데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잠들 때마다 내일 일어나서 먹을 생각에 행복가요. 저는 시리얼에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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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에 좀 호랑이 기운 나는 시리얼 아시죠? 알죠? 말해도 돼요? 네. 나 호랑이 기운 맨날 먹는데. 호랑이 기운 광고 모델이었거든요. 진짜. 아 진짜? 먹다가 제가 앞니가 없었는데 앞니까지 먹은 거예요, 시리얼이랑. 진짜? 가짜 앞니래? 네. 어? 광고에는 CG로 앞니가 나왔어요. 호랑이 기운이랑 되게 잘 어울리게 느낌이 있다. 이제 튼튼한 치아도 생겼으니까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 어, 우리 용기 씨 먼저. 아 아니에요. 아니. 우리 그렇게 막힌 사람들 아니에요. 용기야 갖고 와봐라. 장미 유석. 우와, 뭐가 막 이렇게 막 들었네. 저 많죠. 딸기 향이 굉장히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 맛있다. 맛있는데? 우리 또 용기 씨가 시리얼 모델. CF도 찍어본 경험이 있으니 우리 각자 한번 CF처럼 먹어볼까요? 우리 쇼 라벨이라서 쇼가 많아요. 오케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부담되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어? 그래놀라. 우와! 우와 안 되지 저러긴 하네. 잘 어울린다 근데 진짜 약간 시리얼이랑. 아, 약간 이런 느낌. 아침에 이제 젖은 머리로 살짝 이렇게. 어, 배고픈데. 그래. 오마이 그래놀라. 와. 저는 액션. 너무 상큼한 버전 말고 아, 그. 아 그럼 제가 전해드릴게요. 잘못됐어. 착각하면서. 정해져요. 도시남자. 힙한 도시남자. 힙한 도시남자. 오! 그리고 우리 아, 저 정가요? 내가 시리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는데 머릿속에서 몽환적인 몽환적이게 넌 못 먹을 것 같은데? 그걸 또 해내는 게 선미 씨 아니겠습니까? 아 여긴 습석. 숲소. 아, 나 오늘 옷. 나 언니 요정이야 오늘. 나 오늘 숲소. 딸기네. 툭. 어? 좋아. 아니 이걸 또 잘하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네, 그럼 이 그래놀라가 아침 대용식으로 만족스러웠는지 먹어본 분들의 후기를 보고 더 판단을 해봅시다. 맛있다고 해서 주문해봤어요. 아침 대용으로 든든할 것 같아요. 곡물 베이스의 흔한 그래놀라 맛은 1도 없어요. 인공적인 딸기 향으로 코팅된 뻥튀기 과자 맛입니다. 제 입맛엔 별로예요. 뻥튀기 맛이라고 이게? 저는 그냥 맛있는데. 아, 나도 내 스타일이긴 해. 그쵸. 사실 멋있어. 연자님이 아침으로 먹어볼 생각이 있는지가 가장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맞아. 아까 그 시기보다는 좋은 거잖아요. 딸기가 무슨 귀여워. 네, 우리 마지막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웅기 아. 씨가 스캔 한번 해주세요. 네. 뿅. 아, 스킨케어네? 스킨케어 중요하죠. 우리 연자님은 아침마다 어떤 스킨케어 루틴이 있어요? 요즘은 마스크 끼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닥터 한번 하고. 어? 닥터란 용어를 알아요? 쇼라벨 혹시. 쇼라벨. 연자님이 중점을 두는 모닝 스킨케어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붓기 빼는 신경을 많이 써요. 맞아, 붓기. 매일 붓기 빼는 게 숙제예요. 과연 연자님의 고민을 해결해줄 우리 아이템이 들어있는지 박스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호박차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붓기에 관련된 건가요? 아 핵이다. 붓기 팩. 어, 뭐야? 아 귀여워. 입술 팩이다. 이 제품은 코어 슈퍼의 추천 이유가 얼굴에는 1일 1팩이 일상인데 입술은 그동안 방치했어요. 입술도 피부라는 걸 깨닫게 해준 고마운 아이템. 촉촉함,
립 관리하기 나름이랍니다. 적어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런 립 제품을 많이 봤었거든요. 립팩 같은 거를. 근데 효과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입술 위난 양대산맥 쪽에서 한번 직접 붙여보시는 게 어떤지. 와.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어머. 어 귀여워. 아니 거의 반짝반짝하네요. 되게 이게. 향이 좋죠. 그렇구나. 고생이 많았네. 이게 하이드로겔 패치라고 합니다. 안쪽에 에센스가 또 있다고. 오, 일단 되게 시원해. 그렇죠. 장미향도 나고 그렇죠. 이게 향도 향인데 연약한 립에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함이 또 중요해요. 다행히 중금속 불검출 판정으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감성을. 네. 아 시간 아 너무 두 분 말 안 하게 해가지고 혼내시구나. 그럼 무건수행에서 해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촉감이 어떠신지. 어, 촉촉해 보이시긴 하는데요. 네. 약간 립밤 하면 좀 엄청 유분지고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약간 그냥 수분인데 엄청 탱탱해지는 느낌? 저도 은기 씨 말처럼 수분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자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면은 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찐 입 리뷰 잘 들어봤고요.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네. 바르는 건 귀찮고 끈적거려서 그것 대신 구매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오픈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팩 만나기 전에 손톱 다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또 주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호하신데요? 단호박이네? 입술이 유독 잘 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 전에 립밤을 바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맞죠. 네. 우리 이렇게 입술을 보습해주는 친구를 만나봤고 다음에는 되게 약 똑같이 생겼는데 뽑아 쓰는 마스크래요. 피기팩. 약간 물티슈 같은데 이거는? 진짜 물티슈처럼 생겼는데 이게 아침마다 냉동실에 넣어둔 숟가락으로 붓기 빼느라고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 하나로 클리어. 오. 참 식조잉. 나 근데 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생겼어요. 뭐요? 여기 이렇게 내장돼 있는 집게. 우와. 되게 시원하네 일단. 시원해 진짜 시원해. 확실히 쿨링감이 있어요. 쿨링과 붓기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시트가 되게 얇고 피부에 밀착이 되니까 붙이고 다른 준비를 해도 될 정도로 밀착력이 좋네요. 그리고 이게 수량이 딱 30매 들어있어서 딱 한 달 주기로 딱 교체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루틴이 생길 그쵸. 것 같은. 다른 사용자들은 어떤 점수를 줬을지 리뷰를 한번 볼까요? 어제 라면 먹고 잤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아 지금이나 싶어 얼른 한 장에 쑥 꺼내서 모닝 붓기 잡아줬는데 5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팅팅 부은 게 덜해져서 신기했어요. 저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마스크 시트가 얇아서 밀착도 잘 되고 쿨링감이 있어서 정말 붓기가 빠진 느낌이 들어요. 저 가요. 잘못됐어. 아침에 붓기 빼는데 심리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자극이 세요. 자. 아, 거기 사과 없대. 없는 거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지. 우리 이렇게 했는데요? 쓰다 보니까 밀착되는 게 쿨링감이 쩌네요. 그랬어요? 네. 그랬구나. 여기 분위기 원래 이래요. 아, 웃겨. 우리 웅기 씨 오늘 함께한 소감 어땠어요? 효정 선배님도 선미 선배님도 한희 선배님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편하게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아이템으로 골라주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좀 나가주면 장난이. 네. 꼭 필요한 걸 엄선해서 1순위는 이거. 네, 그렇죠. 붓기 빼야죠, 아이돌인데. 네. 맞아요. 픽 앤 퀵. 네, 같이 입술도 넣어주고요. 입술도 넣어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딸기 좋아하는 웅기 딸기 그래. 챙겨줘야지. 아침밥 먹어야죠. 아침밥 기도 커야죠. 네. 우리 시계는 너 벌써 닫아버렸나? 사실 숙소에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시계 역할을 해줄 사람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있으면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맞아요. 담아드린 쇼라벨 템으로 잃어버린 하루 밸런스도 좀 맞추고 모닝 루틴 아이템으로 활용을 좀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와!
우리 또 세라벨의 전통이 있어요. 받아야 되는 거죠? 맞아 맞아요. 어? 자, 한번 세라벨 토크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웅기 씨, 네. 직접 숙소 가서 써보고 후기를 남겨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쇼라벨 시청자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라이프, 밸런스 잘 챙기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티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웅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웅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웅기 스무 살 됐어. 아, 저 스무 살 됐어요. 저 스무 살 됐어요. 저 스무 살 됐어요. 웅기야, 웅기야. 나 서른 됐어. 어떡해, 안. 인생은 서른부터라고 했어요. 뭔 소리야. 인생은 서른 둘부터.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인생 되세요. 행복한 인생 되세요. 슈라벨.